19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가 평가한 말입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여성이 있다. 한 명은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코코 샤넬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코코 샤넬. 그녀의 이름을 딴 브랜드 샤넬은 현재까지도 패션계에서 명품 중의 명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샤넬의 본명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녀는 1883년 프랑스의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가브리엘은 20살이 되던 해인 1902년 수녀원을 떠나 물랭 시내의 생트 마리라는 의상실에 점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물랭의 러통드 뮤지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사실이 의상실 주인에게 알려져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가브리엘은 노통드에서 본격적인 가수로 활동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녀의 별칭 코코가 이때 불렀던 누가 코코를 보았는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이때 만난 에티엔 발장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 발장은 가브리엘을 자신의 저택이 있는 루아얄리웨로 데려와 그녀에게 상류사회의 예절과 규칙들을 접하게 해줍니다. 1909년에는 가브리엘이 훗날 메종 샤넬의 시초가 되는 모자 가게를 열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가브리엘은 1915년에는 본격적인 여성복 디자이너로 전환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장식이 지나치게 많은 화려한 옷을 주로 입었는데 그녀는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실용적이면서도 편한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상체의 곡선을 강조하지 않고 넉넉하게 만들어 코르셋으로부터도 여성을 해방시켰죠. 곧 그녀는 여러 지점을 냈고 의상실에서 일하는 직원도 3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가브리엘은 덜함이 더함이다 라는 단순함의 미학으로 패션계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자유와 활동성을 추구하는 여성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것이었죠. 통이 넓은 바지, 짧은 검정색 원피스 드레스, 긴 외투, 남성용 재킷 등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또한 편안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제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코코 샤넬은 1921년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최초의 향수인 샤넬 No.5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 향수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했죠.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치장한 기존의 향수병을 버리고 샤넬 No.5는 아주 단순한 사각 형태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역시 항상 제거하고 벗겨내되 덧붙이지 말라는 그녀의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코코 샤넬, 그녀는 어딜 가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모든 여인들도 긴 머리를 과감히 잘랐고 그녀가 입는 스타일은 바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의 첫 번째 고객은 항상 그녀 자신이었죠. 1971년 샤넬은 컬렉션을 준비하던 중 파리에 있는 이 호텔에서 8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프랑스에서 매장을 거부당해 스위스에 묻히게 되죠. 그녀의 사후 샤넬은 침체기도 겪었지만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를 영입한 이후 또다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